모든 것을 되찾아 주신 예수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신 예수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신 예수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신 예수님. 예수님 뭘 찾아 주셨다고요? 모든 것을 다 찾아 주셨대요. 그뭘 의미하는 건지, 어떻게 찾아 주신 건지,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룻기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의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왕이 세워질 때까지가 사사 시대예요. 약 340년 간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이 없다는 말이 맞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너네는 왕 세우지 말아라. 내가 왕이야. 아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성막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었어요. 십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복잡해지죠 어려워지죠 우리도 다 질서가 있잖아요 빨간불엔 차가 쓰고 파란불엔 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 난 빨간색에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지 65마일 제한속도가 있는데 나는 120으로 난두 배로 달려 막 달리면 사고 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살때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면 엉망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세상이 엉망되는 거야 힘 있는 사람은 훔치고 뺏어오고 가져오고 힘 없는 사람은 뺏기고 그냥 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엉망진창 되는 거예 음란해지고 뭐막 그냥 막 망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어려움을 자초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요 너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막 기도하는 거예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회개할 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이 오니까 평안해지니까 좀 살만하면 또 다른 신을 찾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또 보내주시고, 그러면 또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거를 열두 번을 계속해요. 사사가 열두 명이기 때문에 열두 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망가졌느냐? 망가진 얘기가 나와요. 미가 집에, 미가가 엄마하고 살았는데, 미가가 엄마 돈을 한 만불 정도 큰 돈을 훔쳐요. 엄마가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니까 이 아들이 저주를 듣고 마음이 찜찜해서 돈을 내놔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잘했다고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신상을 저준다 그럽니다. 엉망, 이지 어떻게 신상을 져주면 망가지는 건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져주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상을 지고 나서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레위인이 자기 처소를 떠나서 먹고 살 만한 데를 찾아 지나가다가 미가 집에 지나가다가 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되라. 월급 많이 줄게. 그래가지고 개인 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인도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미가 집안도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다가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좀안 좋아 보이니까 개척하면 되지요. 나무를 심으면 되지요. 땅을 파면 되고 그거 할 생각 안 하고 어디 좋은 데 없나 그래 가지고 저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미가 집을 지나가다 어 신상이 있네? 뺏어 갑니다. 뺏어 갈때 미가가 어디를 뺏어 갑니까? 너 죽이기 전에 가만히 있어. 그래 가지고 말도 못 하게 하고 제사장한테 야 너 개인 제사장 할래?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파 제사장 할래? 일로 와돈더 줄게 그래가지고 데려갑니다 엉망이에요 집파도 엉망이고 개인도 엉망이고 제사장도 엉망이고 내위인이 지 멋대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내위인은 첩을 얻어가지고 삽니다 내위인이 그러면 안되지요 첩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이 첩이 또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첩을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를 지나가다가 기브아 지역에 아주 악한 자들이 그 여자를 갖다가 그렇게 성폭행을 해가지고 여자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레위인이 그 여자 시체를 갖다가 열두 토막으로 잘라가지고 지파마다 다 보내니까 그래가지고 지파에서 전쟁이 나는 거.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부족간에 싸움이 나가지고. 그래 가지고 6만 5천 명이 죽게 되고 베냐민 집안은 다 멸살되게 되고 600명만 남았어. 요 그러니까 600명 남자만 남고 모든 여자를 다 죽였을 때에 그들이 그때 뉘우치면서 어떻게 결혼을 시키지 그러니까 야베스 길리앗을 다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 사람을 죽이고 처녀만 남겨가지고 400명을 베냐민에게 갖다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은 사사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동화 같은 얘기야? 하다 한마디로 개인도 엉망이고 내위인도 엉망이고 집파도 엉망이고 국가 전체가 엉망이고 왜?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고 사사기는 그게 주제예요 아, 결국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왕을 바르게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뜻대로 삶은 망가지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사사기 21장 25절 다음에는 룻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엉망이었다 그 말이야. 엉망이다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이 땅에 코로나가 왜 왔느냐 이 땅에 왜 이상기온이 찾아오느냐 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고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면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겠어요 점점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이 거민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란 말이에요 떡집 한국말로 밥집 밥이 많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밥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름이 밥집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라 그러셨어요. 가나안에 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냥 모압 지방으로 이방인 지방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민 갈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한 사람은 돈이 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고백할 때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흉년이 오면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부자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물가가 올라갔지만 그냥 돈 주고 사면 돼 그렇지요? 서민이 s 십이 올라가면 고생하는 거지. 부자는 뭐 그냥 그 조금 더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지금 고생하는 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음식이 떨어져가지고 미국은 뭐 그냥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견딜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고생하기 싫어. 나는 그냥 돈더벌 거야. 그래가지고 모합지방으로 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갔다 그말이야요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 멜레기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 그러니까 남자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그 남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 이름은 다 같이 나오미. 나오미. 이 여자 이름은 중요해. 그 다음에 아들 이름 말론과 기련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아들 둘 남편 아내 그다 그러니까 같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방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절 말씀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잘 살아보려고 이민 갔는데 남편이 죽은 거야.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아들과 남았는데 그래서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 중동 지방은 아내를 데리고 올때돈 주고 사 와요. 양을 주거나 소를 주거나 그 여자가 배운 정도에 따라서 그 집안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그 집안의 어떤 거가문의어 그 세력 정도에 따라서 값을 지불하고 어떨 때는 소 20마리, 소 50마리. 한국 남자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서 인사 잘하고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중동은 돈 엄청 들어가 아프리카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의 사람들은요 돈 없으면 장가 못 가요 대책이 없는 거야 그냥 외상이 가끔 되기는 돼요 근데 외상 반드시 갚아야 돼못 갚으면 딸을 데려갈 때 딸이 낳은 애까지 데려가요 얼마나 서러워요 다 뺏기게 되는데 농담 같지만 진담이에요. 제가 가르친 제자 가운데 정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인을 처갓집에서 데려가고 애까지 데려가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큰 며느리는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가 루시다, 다 같이 루. 루이 있었는데 그들이 10년쯤 거기 살았는데 이번에는 아들 둘이 다 죽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잘 살러 갔다가 그렇게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고 여자가 혼자 남았어요 이 여자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남편 죽은 것도 정말 너무 힘든 일인데 아들 둘이 다 죽었을 때 억장이 무너졌겠지요 뭐 엄청 힘들었겠지요 그랬는데 소문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농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 집에 갈래, 남의 나라 좀잘 살라고 왔다가 이게 뭐야, 나 돌아, 고향으로 돌아갈래, 손 털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난 간다, 너희는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여자들에게는 이게 정말 좋은 뉴스예요. 친정집으로 돌아가면 자기들이 또 시집 갈때또 어, 돈을 받고 가게 될수 있고 자기가 이제 친정 집 가면은 자기는 자유 몸이 되는 거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평생 종으로 부려먹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가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오르반은 아예 그래도 어떻게 가요? 저못 가요? 그럴 때 가라. 그러니까 오르바가 예 땡큐 그리고 그냥 딱가버려 루스는 가라 그러니까 저안 갑니다 가라 안 갑니다 그러면서 안 간다고 하면서 한 얘기가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 없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룻은 굉장히 효녀예요.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누가 이렇게 합니까? 진짜 효도 효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 같이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압 지방에도 신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금호스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금호스 신은 아. 어... 머리는 소고 아, 밑에는 사람 몸이에요 그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제사를 지냈는데 이게 끔찍한 나라예요 어린애를 죽여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진짜 못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애를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거의 맞을 거예요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루시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나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오. 다른 집안에서는요, 이 며느리를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완전 종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여자는 완전 종이에요. 돈 주고 사왔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노예 부리듯이 부려 먹어요. 그래도 여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하는데. 이 시어머니는 굉장히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는 다르다 왜 다를까?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돼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그래 무슨 소대가리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들어 놓고 애를 갖다 바쳐 말도 안 되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고 아 그래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시고 훔치지 말라 그러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러고 아 이게 진짜 좋은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이제 루스의 마음 가운데 아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좀 나도 믿어야 되겠다 시어머니 하나님을 그것도 좋은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잘 이겨내시는 거예요 아들들이 죽었는데 둘다 이거는 정말 통곡을 하고 기절을 하고 정신이 나갈 일인데도 슬퍼하는데도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다 이기냐?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을 되게 가라고 그러냐? 돈 주고 샀는데. 이분은 참 이웃을 사랑하는 분이다 네가 우리 고향 가면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 고생해 그러니까 돌아가 돌아가 이런 사람을 보질 못했는데 나는 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루스는 원래 그 고향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와 성경이 고거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왕들도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지금과 같이 막 책으로 읽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로 그냥 계명 가운데 1 0계명 정도 알았겠지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딱 달라붙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1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어머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떠나가면 벌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니까 나오미도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거지요 가게 됐는데 아 이제 가가지고 정말 망해가지고 돌아왔으니까. 망했기 때문에 뭐살 길이 없잖아요. 살 길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어머니는 나이가 드셨고 며느리가 가가지고 어떻게 이삭을 주서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이삭을 주러 나갔는데 이장3 절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루시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아멘. 그 그러니까 이제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면은 별을 자르거나 뭐 밀을 자르거나 보리를 자르거나 이삭을 이렇게 이제 하다가 떨어지면 떨어진 거는 줍지 못하고 거지나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이 주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 이스라엘은 떨어진 것을 와서 누가 주석하는 게 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 주실려고 가가지고 밭에서. 이제 추수꾼이 가다가 떨어뜨리는 거를 주서 가지고 가려고 아,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도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 근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시내에 있다가 밭으로 오게 되었다. 아마 그 말을 보니까 가끔 밭에 나오는데 그날 마침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다음에 물어봅니다. 저여자의이 누구냐? 이제 누구야? 이방 여인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저 여자가 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나오미의 아, 며느리예요. 근데 나오미가 남편 죽고 또그또 아, 그, 또 아들도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가 따라와 가지고 얼마나 시어머니를 공양을 잘하는지 열심히 일하고 오늘도요 일하면서 쉬지도 않았어요. 그냥 계속 일하고 정말 착하고 아주 효녀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말 듣고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러면 네가 앞에서 이삭을 벼면서 가다가 뒤에 루시 따라오면 질질질질 흘려라. 많이 흘려가지고 많이 주석하게 해라. 주석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 먹는 물 있지? 너희들 먹는 물을 쟤는 좀 줘라. 주서로 온 사람에게 물줄 의무는 없지만 너희들 마실 물을 저희 자에게 줘라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줘라 그리고 쉬는 시간에 각자가 알아서 쉬지만 저 사람은 너희들이 쉬는 그늘에 와서 쉬게 그렇게 좀 어, 해줘라 어, 그렇게 이제 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루를 어, 불러서 이런 얘기를 또다 그렇게 해 주게 됩니다 해 주게 되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왔다는 거예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고 마침이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루사, 넌 열로 가라, 열로 가라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와서 가다 보니까 그로간 거예요. 이제 보아스도 그날 갈 일이 없는데 보아스야 밭에 가봐야지 밭에 가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간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고 사람이 볼 때는 마침 그런 생겼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아스와 룻이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됐는데 이제 오늘 얘기는 뭐냐면은 하룻 때문에 룻이. 어머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머님을 잘 섬겨서 보아스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 가지고,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다 있냐? 어? 친딸도 저렇게 못하겠다. 무슨 며느리가 저래? 이방인이 와 가지고 정말 어떻게 저런 여자가 다 있냐? 그래 가지고 감동을 받아 가지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줬다는 거예요. 물러줬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법이 있는데. 누가 땅을 팔면 먹고 살기 어려운 땅을 팔면 친척이 와가지고 돈 여기서 다시 물러줘 그러면 무조건 물러줘야 돼요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가정이 회복되고 땅을 다시 사게 됐으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이 루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루시 들어가게 되었다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효도를 했더니 그래서 효도해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물론 그런 교훈을 주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큰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업을 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업을 무르는 게판 땅을 다시 사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근종만 가능합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땅을 팔았는데 어, 어떤 친척이 와가지고 어, 그산 사람한테 가서 얼마에 샀습니까? 예, 1 0만불 줬습니다. 1 0만불 여기 있으니까 다시 물려 주세요. 아, 싫어요, 내 건데.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냥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안 돼요. 땅을 팔았는데. 가까운 친척이 와가지고 얼마에 샀습니까? 얼마입니다. 물러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물러야 돼. 물러지 않으면 형사범이 돼가지고 감옥 가는 거야. 그리고 땅은 뺏기게 되고 무조건 물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샀어도 가까운 친척이 와서 물러주세요. 그러면 물러줘야 돼요.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근족, 가까운 친척이 와가지고 물러이지, 사둔의 팔촌에 아무나 와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친척, 형님이나 동생이나 삼촌이나 큰아버지나, 가까운 사람만 와가지고 살수 있다, 그 말이에요. 먼 친척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렇게 물러줄 수 있는데, 그 물러주는 사람을 갖다가 고엘이라고 래요 고엘. 돈을 내 가지고 물러주는 사람, 물러가그 사람은 부자래야 되지요. 부자래야지 물러줘 가지고 그 사람을 주는 거니까, 물러가지고 그 사람은 뭐살 뭐 돈이 없으니까, 아, 팔아먹은 거니까, 그 다시 살 돈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고엘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구속자라고 그래요. 구속자, 왜냐하면 구하여 속했다. 돈을 주고 구해서. 돈을 주고 구해서 그 사람에게 속하게 만들어 줬다 그 말이에요 그걸 구속자라고 그러고 영어로 리디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디머, 구속은 리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의 모습 가운데서 보아스가 루스를 갖다가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이제 사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민의 가정이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보아스가 루스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하인들에게 저를 보호해라. 남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라. 그리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삭을 많이 흘려라. 그래가지고 많이 가져가게 해라. 그래가지고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늘에 쉬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거예 그리고 기업 물을 짜가 되어서 그렇게 기업을 물러주고, 그리고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되는 거에는 조금 이제 약간 이제 그좀 아 의문점이 있는데. 아 보아스는 엄청 부자야. 남의 땅을 사가지고 줄만큼 그냥 돈이 있어요. 그 정도 돈이야 뭐 사가지고 아 부자야. 근데 루스는 거지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루스는 이방 여인이에요. 보아스는 자기 엄마가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 엄마가 아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나합이에요.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사는 건참 어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 대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가 라합이었는데 어, 이방인의 아들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 보아스는 어, 룻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하기 싫은데도 그냥 억지로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보아스가 자기는 부자고, 루스는 돈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루스는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또 루스는 과부예요. 근데 그 과부하고 남편이 죽은 과부인데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보아스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하기 싫은데 했겠어요? 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하기 싫은 결혼을 누가 해요? 아이, 참나. 그것도 몰라. 하고 싶으니까 했지. 그러면 그지인데, 이방여인인데 왜 해? 여러분이 사랑을 아십니까? 아이, 사랑하면 하는 거야. <laughs> 사랑하면 하는 거야. <laughs> 사랑을 아십니까? 아이,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니,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엄마, 아버지가 반대해도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 아버지가 시켜도 사랑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아, 보아스가 자기가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사랑하니까. 이 보아스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 아멘.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구속이라고 말해요 구속. 구하여서 하나님 소속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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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19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대요. 엄마 아버지가 결혼하셔 가지고 우리가 나왔지만은 엄마 아버지 실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 우리를 만드신 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빛값 주고 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물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마귀 소속이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지으셨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 주고 우리를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 거냐?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예배를,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금요일 날1 시간 넘게 설교를 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금요일 설교를 꼭 들으셔서 예배와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냐? 영광 돌리는 거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거를 잘 깨달으시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핏값 주고 우리를 다시 그렇게 사시게 된 거예요. 아멘. 사셨는데, 우리가 기업을 모르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기업을 모르는 경우가 첫 번째는 토지를 팔았을 때, 토지가 기업이에요. 땅이 있어야 먹고 살지. 그러니까 토지를 팔았을 때, 토지를 팔았을 때, 그거를 물러주는 거예요. 돈 많은 친척이 와가지고, 가까운 친척이 여기 있습니다. 돈. 그럼 물러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러가지고 주면은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지만은 친척이 와서 돈 내주고 사면 그 땅이 내게 다시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모든 게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 예수님이 다시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율법의 저주가 뭐냐? 율법의 저주는 죄를 지어서 온 저주예요. 그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어떤 저주가 왔느냐? 에덴동산에서 추방됐어요. 추방되었는데 추방됐을 때 하나님이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키가 나오게 하셨어요 가시와 엉겅키가 나오니까 가난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키가 나오니까 그냥 좋은 것들이 막 나오면 좋겠는데 좋은 것들은 안 나오고 농사를 열심히 줘야 나오는 거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찾아온 거예요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흙은 우리 몸을 의미합니다. 뱀을 흙을 먹지 않아요.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 몸을 공격해서 병이 오고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뿐만 아니라 잘못된 대상을 사모합니다. 하와가 아담이 먹을 것을 가져오니까 아담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먹을 걸 가져오니까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데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왜 어려움이 있느냐? 능력 많은 사람을 사모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을 사모하고 실력 많은 사람을 사모하고 노래를 잘하고 운동 잘하고 뭐 잘하는 사람을 사모하고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 아주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의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3장 14절에.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아브라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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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복이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율법의 하고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은 에덴 동산이에요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동산을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으로 가라.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아브라함은 굉장히 건강했어요. 건강하고 그리고 부요했어요. 부요했고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됐어요. 아멘. 남의 나라 이민가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을 혼자 누린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고, 아멘. 아브라함의 집안일 복을 받고, 아멘. 아브라함의 민족이 복을 받고, 아멘. 아브라함의 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 말씀 보면은 십사절에.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에게, 미치게 이방인에게 하고. 미쳤다는 얘기는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안으로 아직 들어온 건 아니에요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잡아서 땡겨 넣어야 땡겨 당겨, 잡아 땡겨서 내거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충만이 임하면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아라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 두 번째는 우리는 노예가 됐을 때에 그때에 기억을 모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나를 팔아먹은 거예요. 종으로 팔아먹은 거. 예요 종으로 팔아먹었으니까 월급도 못 받고 평생 일하는 거.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됐을 때도 친척이 와가지고 이 친구 얼마에 샀습니까? 만 불에 샀습니다. 만불 여기 있습니다. 그럼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됐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되민니라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됐어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이었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6절에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안 짓고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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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자가 되었다는 그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자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기업을 모르느냐? 기업 모르는 세 번째 방법은 첫 번째는 토지를 팔았을 경우고, 두 번째는 자식이 아, 노예가 됐을 경우고, 세 번째는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하고 사는 거예요. 동생이 형수하고 사고, 가까운 친척이. 그러니까 루시 지금 남편이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래가지고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토지를 사주는 경우는 토지를 사줬으니까 자기가 농사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가 이제 다시 토지를 받았으니까 농사해야지. 노예가 됐다가 해방되면은 해방됐지만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요. 근데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은 이 여자가 아내가 됐잖아요. 아내가 되면 그때부터는 남편이 다 보호해주고, 다 인도해주고, 생활도 다 꾸려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자식이 없이 죽으면 남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 시작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래요. 아멘.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래요. 남편. 성경은 도처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아멘. 너의 구속자시며,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아멘.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래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아멘.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나오미가 사랑하니까. 다른 시어머니는 악착같이 부려먹는데 돈 주고 사봤으니까 나오미는 사랑이에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물론 마음으로 슬퍼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냐? 어떻게 안 미치고 평안하게 살아가냐? 그래서 나오미가 그 모습을 그렇게 보였을 때에 루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 애 갖다 바치는 신이 무슨 신이야? 그런 게 무슨 신이야? 그건 신도 아니지. 소대가리에다가 사람 몸 해놓고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애를 갖다가 받쳐? 말도 안 되지 십계명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효도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효도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런 여자가 다 있나? 불쌍히 여기다가 사랑한 거예요. 세상에 저런 여자가 다 있냐? 야, 저런 여자가 다, 이 세상에 저런 여자가 다 있냐? 그러다가 그냥 너무 너무 좋아져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기업도 다 회복시키고 회복 차원이 아니라 결혼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업을 되찾아 주신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는 능력 없고 우리는 아무 능력 없는데 예수님이 핏값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 다율법의 저주.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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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는 속이는 거야. 네가 뭘 하냐? 네가 그렇지. 네가 그렇지. 마귀가 속이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는데 핏값 주고 다 불러 주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살릴 수 있으면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을 살릴 수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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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을 살리는데 룻을 살리는데 왜 우리가 안 되겠어요? 예수님 피값 주고 다 사셨는데 기업을 다 물려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되찾아 주신 거예요. 아멘. 한국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을 뭐라 고 그러느냐 밥상 채로라도 못 먹는 사람이라 그래. 예수님이 다 채려 주셨는데 믿음으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뭐라 고 그러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오미 남의 나라로 이민 갔지만 남편 따라 남의 나라로 이민 갔지만 며느리를 사랑하고 돈 주고 사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부려 먹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며느리가 따라오겠어요. 이거는 사랑으로 그렇게 루즈를 대해 준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늘 날아갔는데 하나님 바라보자. 그리고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에 루시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냐?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냐? 그래 나도 저 시어머니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 신은 안만 봐도 이상해 자식을 갖다 바치는 그런 신이 어디서 세상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이방 여자하고 살고 싶겠어요? 돈 많은데,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 하는 일이 이쁘고,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왔다가, 너무 예쁜 마음이 들어왔다가 사랑을 하게 되고, 넉넉하게 베푸는 마음으로, 이 사람은 땅을 사주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다가 살리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남편이 되어진 거예요.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푸신 분이에요. 루시라고 하는 사람, 무조건 어머니를 순종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효도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가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 여자가 이삭을 주저가면서 어머니를 공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을 때에 루스는 순종함으로 그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말 룻과 같은 여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룻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 주셨다. 이 말씀 꼭 받으시고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룻처럼 내 삶에 사랑함으로. 그리고 평안함으로 순종함으로 베풀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